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춤을 추고 있는 스트릿 댄서 팝핀 현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K-POP의 뿌리, 그 시작은 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정리하는 댄스 박물관. 대한민국의 스트릿 댄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980년도 활동하시던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댄스 아카이브를 시작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전에 서브웨이 팀의 윤순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간단하게 서브웨이 양력에 대해 소개하게 되면은 85년도 제가 처음 쳤을 때 경기 공고에서 시작을 해갖고 86년도에 대학로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성지라 그러죠. 이제 어떤 뭐 브레이크 댄서 소개돼서 확 부흥했던 시기 86년도에 대학로를 나가게 되고 88년도부터는 이제 박남정 뭐 이렇게 많이 또 방송에 소개를 됐죠. 박남정과 서브웨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 활동을 많이 하고 90년도까지 유지가 되다가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고 IF 정도쯤에 제가 춤 세계를 완전히 떠나고 일반인으로 돌아갔던 그런 것 같아요. 순철이 형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브레이크 역사상 최초로 헬스를 연습해서 완성해갖고 이제 밑에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분이 계신데 그 당시에는 춤이 되게 가난했어요. 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고 배울 수 있다거나 인지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웃 웨이브와 몸통 웨이브 춤이 아니라 그 동작을 보고 한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미쳐갖고 아마 계속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런데 춤을 출 때 기반이 웨이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뭐를 배워서 웨이브에 집어넣지 이렇게 따로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한 2년, 3년 세상 전체가 웨이브였으니까 지금도 춤출 때 보면 항상 웨이브에 뭘 섞으려 그래요. 그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바라봤던 어떤 시각 같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춤이 가난하다 보니까 대학로에 나가서 여러 친구들 만나면서 소통이라는 게 생기니까 말 그대로 새롭게 뭔가 개발을 하였어요. 근데 그게 최초가 아니라 있는 거 분명 외국에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였어요. 하다못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웨이브 몸통 웨이브가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미는 동작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몸통과 옆으로 가는 걸 합쳐서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는 웨이브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누가 최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 말 그대로 웨이브 분명히 누군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갔던 시대가 그게 그 당시 대학로 애들 친구들이에요. 전부 다 뭐든지 새롭게 만들어서 앞으로만 가자 뭐 내가 앞서 나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잘 치고 이런 개념이지 내가 최초 이런 개념이 사실 그 당시 희박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일 그러면 지금 반대편에서는 일하고 어떤 사람을 원하고 이렇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문을 안 두고 뭐라 그럴까 그 당시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를 만들어간데 뭐 대단하다니 그런 것보다도 그냥 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대답이 될지 모르는데 저희 팀 이름이 서브예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들끼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 장소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이제 학생이니까. 근데 다른 학교 애들이나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연습할 장소가 없어요. 춤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지하철. 지하철 바닥 있잖아요. 맨질맨질한 최고예요. 브레이크 댄서는 진짜 최고예요. 아, 최초는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 응. 우리 빨간 양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옷을 갖다 이렇게 하거나 수건을 하거나 핸드글라이드를 했었어요. 네. 기성님 연습을 하는데 빨간 양파자를 손에 딱 끼고 딱 대는 순간에 10바퀴 15바퀴 만들어가지고 86년도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강원래 구준엽도 그때 대학로 처음 만났어요. 네. 아, 그 당시에요? 내가 걔네들 처음 봤을 때 딱 이러고 되게 막 경계했다고 그 모습이 기억나요. 얘네들이 포스는 이거였어. 진짜로 이게 딱 보면 쟤네들 진짜 찐이다 막 요즘에도 표현으로 막 그럴 정도로였고 딱 와서 뭐 동작을 딱 하는데 거기까지 진짜 멋있었어. 그 다음에 원래 진영이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또래 중에서 리듬을 가장 잘 탔던 친구가 강원래 구준엽이었어요. 강원래 많이 닮으셨어요. 제가 강원래 많이 닮았죠. 예. 아니 그 당시에 어땠냐면은 대학로라는 게 생겨갖고 왜 금지사항을 적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 고성방과 뭐 술 먹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 위쪽에 첫 번째가 두 번째인가 브레이크 댄스 금지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저. 와 대박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그 현준이가 이렇게 불러줬는데 어우 진짜 말 그대로 되게 긴장되고 막 텐션이 막 올라가요 진짜.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말 그대로. 저는 뭐 이제 사실 중간에 처음에 긴장이 많이 됐는데 춤출 때는 아 진짜 재밌게 놀았습니다. 나 이렇게 움직여 주실 때 탑을 주시는 동작과 내 몸이 가야 되는 동작이랑 이 안에 움직임 있잖아요. 이 움직임을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플로우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형은 그거를 웨이브로 하시는 거예요. 현준이한테 되게 고맙고 또 이런 춤을 갖다가 과거의 이런 추억 같은 게 지금도 생각날 수 있게 이렇게 해줬던 여러 댄스분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서 만져서 연습을 했는데 그 대한민국 오픈까지 시간이 몇 분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 피곤하니까 우리 지금 잠깐 앉아서 쉬자 그러고 그 해야던 그 몇 번 주구냐 거기서 우리 앉아가지고 연습하다 말고 신문지 깔고 이렇게 누워있다 잠이 드는 거야. 근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띵동 소리가 나는 거냐고. 그래서 딱 봤더니 동전들이 이렇게 또 따라 들어오라고 같이 들어오라고 퉁퉁퉁 그 다음에 퉁퉁 들어오라고 카운트에 맞춰서 Egyptian lover Egyptian love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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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yptian lover, baby.